경삼 방곡지에 운동도 할 겸 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오래전에 10년 전 이전부터 여러 번 갔었지만 오늘 몇 년 만에 거의 5년, 6년, 10년 가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좋다고 해서 운동 겸 갔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주변에 둘레길을 또 올레길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었고 또 산길도 걸을 수 있었고 복숭아 꽃이 조금 지고 있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지고 있는 그 운치도 더 좋았습니다. 꽃잎들이 낙하되어서 물결이에 이제 쌓여있는 그런 풍경들도 좋았고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 웬만하면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대가 되어서 둘레길에 오늘 7,000보를 걷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대구 경산 방곡지라고 내비에 치시면 나오니까 방곡지는 영화와 드라마에 많이 출연을 하였는데요. 저도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아 저기가 방곡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사진 찍기 너무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가셔서 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꽃 구경도 하시고 또 호수에 운치 있는 풍경도 구경하시면서 운동까지 함께 하시면은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방곡지를 걸으면서 지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가족들의 유전인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 옛 어른들은 쉽게 사투리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옛날 어른들이 툭 던지시는 말씀에 시도독질은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약간의 속어 같은 그 은어 같은 말들을 던지시곤 하셨는데요. 그 말뜻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유전인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엄마를 닮든지 또 아빠를 닮든지 할아버지를 닮든지 할머니를 닮든지 이렇게 닮잖아요. 오늘 저희들도 그런 유전인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함께한 지인과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 대화를 했는데 저희 집에도 저희 신랑도 그렇게 유전인자가 있어요. 어떨 땐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의 유전인자라고 해야 할까요?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마른 때를 이렇게 쓱 한번 삐껴본다든지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쓱 자기도 모르게 뭐 어디서 배웠니? 하면 아니 저절로? 이렇게 하면서 슬쩍 마른 때를 한번 벗겨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 유전인자가 무섭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그 지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의 습관이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유전인자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또 외손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전인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웃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지인은 잠을 잘 때 한쪽 발에만 양말을 반쪽을 신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말을 저희들도 잘 때 겨울이 되면 발이 시려워서 혹 양말을 끼고 잘 때가 있기도 해요. 요즘은 또 그 잡곡을 넣은 경산 방곡 신발 같은 것들을 복숭아 꽃 우리가 신고 자기도 하잖아요. 예쁘게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그래 신고 자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또 뭐 발열 양말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수면 양말을 신는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저도 해보았어요. 겨울에 추울 때. 그런데 그 지인은 양말을 양쪽 다 신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신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신는 것도 또 정말 좀 약간 유머틱하고 좀 우습기도 해서 깔깔거렸는데 정말 더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은 유전인자라는 것이 왼쪽 발에만 낀다는 거예요. 그 왼쪽 발에만 양말을 끼는데 반쪽만 낀다는 게 여러분 너무 웃기고 재미있지 않아요? 유전인자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인의 아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적도 없는데 왼쪽 발에만 양말을 반쪽을 끼고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딸의 그 딸이 외손녀잖아요. 아까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잤는데 이제 그 외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왼쪽 발에 그렇게 끼고 잔다는 거예요. 정말 유전인자라는 것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유머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간에 어떤 유전인자들이 특이한 게 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방곡지에서 이 풍경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특이한 유전인자가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은 이렇게 유전인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뭐 좀 피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형제들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가 좋지 않으면 뭐 중풍, 뭐 치매 이런 게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아니까 이제 방지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식품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은 어떤 유전, 재미있는 유전인자가 있는지 한번 있으시다면 함께 그 댓글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또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이다선 시인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종교가 다르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믿으시잖아요. 스님들도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도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경산 방곡지에 운동도 할 겸 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오래전에 10년 전 이전부터 여러 번 갔었지만 오늘 몇 년 만에 거의 5년, 6년, 10년 가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